굿모닝 마켓입니다. 잡힐 듯 잡히지 않던 미국 물가, 드디어 둔화되는 걸까요? 6개월 만에 냉각된 CPI 수치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나고 뉴욕 증시는 더 탄력을 받는 모양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시원하게 상승해줬습니다. 모두 시원하게 상승해준 것 확인해봤는데요. 다우지수 0.88% 상승해줬고 S&P 500은 1.17% 올라주면서 5,300선을 처음으로 돌파해냈습니다. 나스닥도 1.40% 상승해주면서 지수들 사상 최고치 또 경신해냅니다. 주요 종목들도 상황 보시면 섹터로는 기술주 상승세가 가장 강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75% 올라줬고 애플도 1.22%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는 3.58% 급등해주면서 브로드컴이나 AMD 등 대체로 4%대 상승하는 등 반도체주들도 전체적으로 분위기 좋았습니다. 1위부터 5위 사이에서 아마존만 유일하게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메타도 2%대 상승에 성공을 해줬고요. 일라이 릴리도 3%대 오름세 보였습니다. 참고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미 행정부의 관세 부과 방침 소식에 급등했던 테슬라 2%대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주 초반 급등했던 밈주식 이틀 천하로 막을 내렸습니다. 대표적인 밈주식이죠. 게임스톡과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는 각각 18%와 20%대 급락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발표된 물가지수가 모두 긍정적이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이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또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게 중요한 지점이겠죠. 시간을 좀 돌려서 먼저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수 PPI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월 대비 0.5% 상승했고 전년 대비로는 2.2% 상승했습니다. 예상치가 전월비 0.3%였는데 이보다도 훨씬 높은 결과였죠. 그래서 장 초반에는 인플레이션이 악화되면서 금리 인하가 더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파월 의장도 도매 물가 발표를 의식한 듯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시장을 안심시키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시장은 예상보다 높은 물가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노동부가 4월 물가를 내놓으면서 3월 결과치를 크게 하향 조정한 것을 감안하기도 했고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PC 물가지수에 영향을 주는 주요 항목인 병원비와 항공비 등이 둔화한 것도 위안거리로 삼았습니다. 덕분에 시장 심리는 크게 훼손되지 않고 상승세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간밤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CPI, 다행히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전년 대비 3.4% 상승했고 전월 대비 0.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올해 들어서 전월보다 CPI가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도 전년 대비 3.6% 상승하면서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드디어 미국 물가가 1분기 재상승세를 멈추고 2분기 첫 달인 4월에 안정세를 기록한 겁니다. 여기에 소비 둔화 조짐도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4월 소매 판매가 7,052억 달러로 전월 대비 변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가 주춤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물가와 금리가 상승하면서 미국 소비자들도 소비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덕분에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더 커졌습니다. 실제 금리 선물은 연준이 9월에 금리 인하를 할 확률을 70% 이상으로 넘게 반영을 하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이제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를 하느냐에서 언제 하느냐로 이야기를 다시 전환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채권 수익률은 급락했습니다. 2년물은 4.7%대, 10년물은 4.3%대 기록했습니다. 한 달 만에 최저치 수준입니다. 국제 유가는 반등했습니다. WTI 배럴당 78달러 선에, 브렌트유는 배럴당 82달러 선에 오르면서 마감했는데요. 인플레이션 둔화로 글로벌 에너지 수요가 다시 커질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첫 물가 완화를 확인한 시장, 과연 이 기대감을 안고 상승 가속도가 더 붙는 쪽은 어디일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